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부분은요,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란과 관련된 부분이요. 근데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에 밀리는 부분은 미국이나 유럽 쪽을 보면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좀덜 밀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 들어갔는데 2150선 부근까지는 좀 밀려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낙폭은 좀 확대됐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에서는요. 자, 오늘 시장, 국내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0.99% 하락 출발했고요. 오전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그 오후에는 살짝 반등을 보였지만 이 반등도 제한적이면서 마이너스 1% 정도로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그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한 것인데, 이렇게 악재가 터질 때는 아시아 증시는 두번 맞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장중에 이게 발표됐는데 1% 상승하던 코스피가 거의 추락률이었어요. 보합권에 이렇게 0%까지 상승폭을 내주었고,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반응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두번 맞는 그런 그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락폭도 이제 반등폭도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는 살짝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증시의 반응이 또 내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네. 또 국내 증시는 거의 그냥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 따라서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우린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그 반등을 보이다가 반등폭을 다 내주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칼날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마감했으니까 오늘도 그 미국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솔레이마니가 그 암살을 당했는데, 네. 솔레이마니가 그 암살을 당하고 이란 정부가 그 강하게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금요일 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요일 날 여러 군데에서 일단 이란이 보복 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맹국한테 공격을 할수 있고, 실제적으로 미국군한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사이버 공격도 할수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또 이렇게 위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주말에 있었던 소식은 그 그린존, 그 네. 바그다드의 그린존이 있는데, 그린존 주변에 있는 미군 공군이 있는 초소들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로켓을 몇개 발사했다고 합니다. 네. 로켓을 발사했지만 거기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있었더라면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52개의 그 지역에 반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어떤 조치를 할지, 과연 이란 정부에서 발표한 그 강력한 보복 조치가 여기서 끝난 건지, 정말 이렇게 불확실성이 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해석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나리오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많다는 것은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은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또 연말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린존으로 한번 쌌군요. 이거까지는 제가 정리를 그리고 못했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언급을 더 드린다면, 네. 정말 그 여러 생각들이 많잖아요. 시장 의견들이 많은데, 일단 올해 가장 큰 이벤트로 보이는 그 미국 대선에 관련돼서 민주당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조금 그 정리해 봤는데, 부타지지와 더불어서 샌더스, 워런은 이렇게 좀 시장을 놀라게 한그 이벤트가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고위급의 이란 그 지도자를 암살시켰다는 것인데, 이게 그 트럼프라서 정말
결과와 시나리오 분석을 다 하고 이렇게 암살을 시킨 건지, 아니면 트럼프라서 트럼프가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그런 변덕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생각을 했는지, 과연 이게 그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능력이 다 갖춰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그 민주당 후보들은 부각시키면서 자기네들의 그 지지율을 높이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그 이란에 대한 그 공격을 하진 않았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사우디 아람코의 그 공급 시설이 파괴됐는데 불구하고 그때도 아니 공격 안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 마지막에 공격을 막았잖아요. 네, 트럼프는. 10분 전에 내가 안 했다. 네. 내가 막았다.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약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또 강인한 모습을 추세였다는 그 트럼프의 정치적인 수단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탄핵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 예.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것도 눈에 뜨더라고요. 그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정치적인 흐름과 경제적인 흐름과 또 지정학적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연초부터 이런 흐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